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님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 시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황윤석 대표가 보고 계신 특징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승일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원래는 화장품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에어졸 캔 또는 에어졸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에어졸 사업 부문이 국내 사업 부문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식용유관, 뭐 참기름관, 그다음에 장유관, 페인트관, 뭐 윤활유관 그래서 다양한 용도의 공캔을 생산하는 그런 일반관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고요. 대선이 이제 D-19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무더기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일 외에도 노루홀딩스 우선주, 뭐 덕성 우선주, 그다음에 희림, 그다음에 웹스, 애니능률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이게 전부 인맥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학 동창이거나 사회이사, 뭐 대표, 그다음에 또는 동향이거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고요. 전형적으로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외국인 기관의 일시적인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 뭐 지금 살 수도 없죠. 지금 상한가 일찌감치 들어갔는데 상한가 진입한 시간이 9시 4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40분 내에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제일 강한 종목 내에서 이제 다음 월요일장에는 또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서서히 오늘은 뭐 굳이 뭐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 4주 초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하창원 부부장님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그 이제 반도체 기판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오랜 기간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약간은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기판 사업이 좀 호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시세 분출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호종의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뭐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외부 이런 모건스탠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평가도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키옥시아나 이런 생산 차질 이벤트가 또 있다 보니까 뭐 낸드라든지 디램에 대한 이런 수요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기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DDR5 또 전환해서 또 전반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구조적인 또 이런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특히나 대외 변수가 조금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서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